네, 물질 추출론 11주 차, 2차 시. 예, 지난주 결강이 있었으니까 예, 2차 시지만은 11-1강에 해당이 됩니다. 예, 11강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그 먹는 과일로부터 우리가 유용한 물질이라고 하는, 그렇죠? 기능성 물질이라고 하는 미백 성분인 알부틴을 분리를 해서 정제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실제 사례를 갖다 이제 다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또는 얇은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어요. 예, 11강에서는 바로 우리가 음료로 많이 마시는 커피 또는 녹차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는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을 갖다가 실제로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침 일어나서 또는 어떤 뭐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머리가 이렇게 좀 멍하고 그러면은 이제 커피들 많이 마시고 그러죠. 자, 오늘은 그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카페인을 어떻게 이제, 근데 커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 녹차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먼저 할 텐데요. 그래서 카페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또 카페인을 갖다가 우리가 과잉 섭취를 하거나 또 어떤 잘못 섭취를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카페인의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인. 예, 카페인이란 뭐냐?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카페인이라고 하는 놈이. 바로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 메틸크산틴 계열의 중추신경계통각성제로 알려져 있고요. 바로 우리가 어떤 이제 화학물질로는 알칼로이드의 일종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질소 그리고 탄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마시게 되는 음료, 예, 기호 음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커피, 예, 커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커피라기보다는 사실은 커피의 원두. 커피를 갖다가 우리가 침출해내는 그 이제 콩이라고 하는 이제 커피콩이죠. 그 커피콩이라든가 차 잎사귀. 우리가 마시는 차 있잖아요. 녹차. 녹차 잎사귀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피콩이나 녹차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바로 이 메틸크산틴 계열의 요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과일의 열매 같은 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식품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약품의 원료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써놨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 정신성 약물이에요. 이게 향 정신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향정신성 약물을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습관성인 예, 이런 그런 이제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바로 향정신성 약물이에요. 영어로는 psychoactive dru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가 돼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다른 그런 유형의 그런 향정신성 물질하고는 달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카페인들, 요놈은 거의 합법적으로, 예, 합법적으로 되어 있고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향정신성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의 유일하게, 예, 유일하게 규제가 없는 그런 이제 물질인 거죠. 커피 많이 마셨다고 누가 와서 너 마약 섭취를 했으니 잡아가겠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녹차 많이 마셨다고 뭐
어떤 이제 법을 갖다 어겼다고 뭐 구속을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유일무이한 그러한 이제 성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구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구조를 갖다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게 뭐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식품 속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한번 제가 자료를 갖다가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카페인은 커피콩, 코코아에도 들어있습니다. 예, 코코아. 예. 그래서 예,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은 초콜릿 같은데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코코아에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차, 우리 녹차 잎이죠. 예, 녹차 잎. 또 과라나 열매. 이러한 식물 등에 천연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어떤 이제 천연물을 갖다 사용을 해서 식물성 원료를 갖다 사용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가공식품 이런 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역시 그래도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콩을 갖다가 원료로 한 그런 데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피 음료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게 되는 커피 음료들, 예,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라든가 또는 뭐 보통 이제 마시게 되는 이제 커피 음료들 있죠. 예,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보통 한 캔에 25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3mg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커피 전문점에서 보통 이제 마시게 되는 에스프레소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양도 많지만 예, 여기에는 이제 132mg 정도, 예, 그런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또 커피 믹스의 경우가 저거의 한 반 정도 수준. 왜 그러냐면 커피 믹스의 경우 뭐 여러분들 뭐 늘 이제 경험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프림이라고 하는, 그쵸? 예, 이런 것들 이제 식물성 유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함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커피 믹스 한 봉지에 보통 12g 정도 되는데 여기에 132mg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56mg이 들어 있어요. 적은 양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많이 마시게 되는 이제 탄산 음료 중에서도 그래도 뭐 선호도가 비교적 높다고 하는 콜라의 경우에도 굉장히 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믹스에 한 반 정도 들어 있는 거죠. 27mg. 콜라 250ml 한 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mg. 그리고 우리 왜 에너지 음료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핫식스니 뭐 이런 등등의 에너지 음료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250ml 한 캔에 80mg.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커피 믹스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에너지 음료라는 것이 에너지도 내지만 뇌를 갖다 자꾸 이제 깨워서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녹차의 경우가 그래도 커피보다는 커피 믹스라든가 또는 우리 커피 음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적은 편이죠. 그쵸? 녹차가 보통 한 이제 티백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 22mg. 뭐 저것도 그렇게, 적은 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녹차에도, 저 정도는 들어가 있다. 그리고 커피 우유. 예. 커피 우유의 경우도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47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커피 우유 이제 200ml 기준으로 했을 때 초콜릿의 경우도 초콜릿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mg. 아까 말씀드렸죠. 예, 초콜릿. 저기 있는 예, 카카오라고 하는 예, 코코아. 예. 카카오, 코코아에도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꽤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예, 이렇게 식품에도 카페인이 이제 다량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카페인을 갖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을 과잉 섭취했을 경우에, 예, 과잉 섭취했을 경우에 사실은 부작용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꽤 부작용이 큽니다. 예, 그래서 커피가 몸에 잘 안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부작용을 자기 몸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안 마시게 되는 것이죠.
너무 이제 과잉 섭취했을 경우는 뇌,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를 각성을 시켜서 이제 불면증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행동불안이라든가 정서장애를 갖다 유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인 것이죠. 카페인을 갖다 이제 많이 섭취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는 이게 심장 박동수를 갖다 이제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각성작용을 하면서 가슴 두근거림이라든가 혈압을 갖다 상승하게 하는 그런 작용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는 이제 눈에 굉장히 그 영향을 갖다 많이 주게 되는데 집중력이 잠시 향상되는 그런 효과도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눈에는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커피를 갖다가 너무 많이 마시는 것들이 눈에 그렇게 좋지 않다. 또 우리가 잘 알려지는 것으로 이제 간의 기능을 갖다가 이제 방해를 하는데 간의 경우에는 이제 철분 흡수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능들도 있게 되는데 이런 철분 흡수를 갖다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철분이 어디에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혈액이 빨간, 그쵸? 피가 이제 붉은색 계통을 갖다 띄게 되는 것이 이제, 혈액 속에는 이제 철분을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바로 철분 흡수를 갖다가 이제, 간의 기능을 갖다 저해시킴으로써 철분 흡수를 방해를 하다 보니까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에는 또 칼슘 흡수를 갖다 이 카페인이 방해를 해요.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는 뭐예요, 바로 우리? 뼈라는 것이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흡수를 갖다가 방해를 하니까 성장을 갖다가 방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가능하면 누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커피를 갖다가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까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에 많다고요? 초콜릿. 카카오에도 이 카페인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너무 많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경우에는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결과도 이제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론 초콜릿에는 또 당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과량 섭취하고 또 카페인을 섭취하고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초콜릿이 사실 결코 좋은 그런 간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른들이 예전부터 늘 얘기하잖아요. 초콜릿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런 얘기하고 또 어린이의 경우에는 커피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다 이렇게 경험으로부터 이제 얻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카페인의 섭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전혀 모를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오용을 갖다 가져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서 적절하게 섭취를 하면은 카페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로운 작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뇌를 갖다 각성시켜줘서 그쵸? 뇌가 깨어있게 하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려서 특히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퇴근하고 정신없이 나와가지고는 일을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그냥 비몽사몽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따고 왔는데 1교시에 예를 들어서 수업 있는다는 경우는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커피 한 잔 이제 마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뇌를 갖다 이제 각성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뇌의 이렇게 이제 뇌를 갖다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작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요 커피의 경우에는 거짓말이지 사실은. 충격을 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뭐냐면요. 적절한 혈당치를 갖다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활동을 하면서 영양이 착착착착 공급이 돼가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능하면 뇌의 적절한 혈당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침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그것도 배부르게 먹으면 좀 둔하니까는 소량이라도 적절하게 먹음으로써 그리고 적절한 그런 어떤 거리를 가지고 뭐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등교를 하거나 또는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뇌가 적절한 정도의 그런 이제 혈당치가 유지가 되고 적절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업무에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그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뇌를 갖다 자극시키려니까는 커피를 갖다 이제 마시게 되는 거죠. 사실 꼭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뇌를 자극시켜주는 이 각성작용, 어떠한 그런 이제 그 메커니즘, 어떠한 형태로 각성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영상을 갖다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뇌의 각성작용 어떻게 일어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카페인은 몸속에 들어간 지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 혈류를 타고 심장 박동과 혈압을 상승시키는데요. 약 1시간 후면 혈압이 최고조에 이르며 각성 효과가 일어납니다. 카페인 섭취 후 약 6시간이 지나면 혈류 속 카페인 함유량이 50% 정도로 감소하고 반나절 혹은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사라지게 되는데요.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 위궤양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위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빈혈과 같은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카페인이라는 물질의 대표 증상은 각성입니다. 피곤하고 졸릴 때 카페인 음료를 찾는 이유 또한 각성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 몸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아데노신과 결합해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카페인은 아데노신을 대신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해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즉, 카페인이 졸음을 촉진하는 아데노신을 차단해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중추신경도 자극하고 뇌를 갖다 자극함으로써 각성효과를 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가 정상적인 혈당치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뇌가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상적인 활동에 의한 뇌의 활동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이제 활발한 활동이 아니라 뇌를 갖다 자꾸 자극을 하게 함으로써 깨어 있도록 그렇게 하는 유형의 이제 작용이 바로 이제 각성 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아침에 이 커피 예, 아침에 좀 멍하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그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그런 이제 효과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예, 인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얘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실제로 커피 속에는 1000가지가 넘는 성분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카페인이겠죠. 그렇다면 카페인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커피나무나 코코아, 구아바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이른바 식물 속 염기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데요. 카페인은 뇌의 작용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도파민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인지 능력과 전체적인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면 중독이 될 수 있다는데요. 카페인에 한번 학습된 뇌는 계속 카페인을 찾게 되고 카페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찾고 결국 중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카페인이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각성 효과도 있고 또 나쁜 작용도 사실은 이제 과다 섭취를 하고 과잉 섭취를 했을 경우에 눈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어떤 뭐 철분 흡수, 그죠? 또는 칼슘 흡수 이런 것들도 방해를 하고 또 심장에도 좀 무리를 갖다 주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쁜 효과만 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각성 효과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그 어떤 심장에 오히려 좋은 효과도 준다고 해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또는 녹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들. 카페인은 우리가 바르게 알았을 때는 좋은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둘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거 어떻게 섭취를 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을지 바로 알고 우리 카페인을 섭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바로 카페인 바로 알고 섭취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마신 커피의 양은 평균 377잔으로 2012년부터 연평균 약 7%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카페인. 카페인은 커피나무나 찻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 가공류,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죠. 인체에 카페인이 흡수되면 대뇌 피질의 감각 중추가 각성되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지거나 졸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이 마시면 이제 속이 쓰리고 결국 그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이뇨제 작용이 있어가지고 많이 마시면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이 되게 안 좋을 수가 있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신경이 과민되고 심하면은 근육경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아메리카노 4잔, 임산부의 경우 3잔을 마신다면 이미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데요. 또 체중이 약 50kg인 청소년은 하루에 에너지 음료 2캔 이하로 카페인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소아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불면증, 빈혈, 성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커피 한 잔에서 두 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기한테 카페인이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유 직후에 드시고 그리고 다음 수유 때까지는 시간을 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1ml당 카페인이 0.15mg 이상 함유된 식품으로 식품 포장용기에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요. 따라서 식품마다 카페인 함유량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카페인 섭취,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성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커피 넉 잔 넘기면 안 좋다. 넉 잔 이하, 한 석 잔 정도까지가 권장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커피나 녹차 같은 경우에는 커피보다는 함량이 훨씬 떨어지니까는 녹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하루에 넉 잔, 다섯 잔 정도 마셔도 그래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녹차 쪽이 오히려 커피보다는 조금 더 낫다.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 네.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카페인의 분리정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카페인의 분리정제를 갖다 이제 하려니까는 카페인이라는 것이 무언지, 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음료라든가, 또는 어떤 녹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카페인을 갖다가 어떻게 분리하는지 실제 분리하고 그리고 정제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